T1 화폐와 T2 화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표준 화폐의 특징을 기존의 암호전표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예전 비트코인 같은 혹은 이스리움 등입니다. 같은 암호전표와 그리고 국적 암호화폐도 있죠. 지금 현재 싱가포르이 이 국적 암호화폐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이죠. 사우스 코리아도 지금 현재 이 연구를 진행 중이고 아마 2021년경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적 암호화폐와 표준화폐 이 세 가지를 한번 차이점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보시면은 간단한 테이블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재가치 측면입니다. 이제 내재가치는 우리가 intrinsic value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본질가치라고도 표현해요. intrinsic value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화폐가 금이죠.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발행한 화폐도 내재 가치가 있죠. 왜냐니까 지금 국가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징세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단체가 국가잖아요. 그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화폐, 국적 화폐가 되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 암호정표와 국적화폐와 표준화폐 세 가지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정표는 내재가치가 없죠. 없고 국적화폐, 국적암호화폐,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있죠. 왜냐하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표준화폐 역시도 내재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는 것보다는 표준화폐의 내재가치는 바로 국적화폐입니다. 그죠? 국적화폐가 뒷받침되는 화폐예요. 그래서 표준화폐입니다. 통용 북미 차원을 보자면 암호증표는 글로벌하게 다 통용 사고팔고 하죠. 하고 있고 근데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는 싱가포르에서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 한국이 대한민국이 발행할 암호화폐도 대한민국에서만 통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표준화폐는 글로벌하게 쓸 수가 있죠. 이 정면에서는 암호증표와 표준화폐의 같은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재가치 측면에서는 국적 화폐와 표준 화폐가 또 같고 그죠?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 암호정표는 오픈 소스도 있고 클로즈도 있어요.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이고 이스리움도 거의 99.9% 코드가 오픈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 암호정표들은 대개 오픈 소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 모듈들은 다 클로즈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국적 암호화폐의 경우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이고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한국에서 발행할 암호화폐도 10중 8구 클로즈드로 나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표준화폐는 완전한 오픈소스입니다. 완전한 오픈소스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개발일과 발행과 운용 측면에서 보자면 암호정표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이스리움은 이스리움 파운데이션이 개발하고 발행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국적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개발, 발행을 담당하고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민간에서 합니다만 그 운영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건 표를 하나 한 칸 더 넣을까요? 화폐의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폐 기능에서 경제정책 기능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재정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정기능, Financial Policy, 재정기능, 국가의 재정이 경제를 부양한다거나 혹은 과열된 경제를 조금 누른다거나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등등 재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암호정표는 그게 안 되죠. 그럴 수가 없고 국적화폐는 당연히 yes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화폐는 yes예요. 그죠? 이렇게 재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개발과 발행을 민간에서 한다더라도 그 운용은 각국 중앙은행이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화폐를 코딩을 우리 앞으로 진행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레이 매개 수단. 그러니까 실제 편의점에서 내가 콜라를 사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화폐로서 그죠? 할 때 암호정표는 쓸 수가 없어요.
암호증표 비트코인으로 콜라를 사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콜라 비용보다 값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죠? 근데 국적 암호화폐는 그레이 매개 수단으로 쓸 수가 당연히 있죠. 싱가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리고 표준화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 매개 수단 실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을 때 국적 화폐와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코드를 구성하는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라면은 돈도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돈도 돈의 가격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죠. 한국 원화의 가격은 런던이라든가 뉴욕의 외환 시장에서 그 한국 원화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런 가격 변동 측면에서 가격 변동 폭이 좀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때 암호증표는 가격 변동이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올랐다가 확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적 암호화폐는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죠. 외환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근데 표준 화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T1 화폐와 T2 화폐로 나눠져요. 이 T1과 T2에 대해서 이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드릴 겁니다. 드릴 거예요. 근데 T1 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어요. 국적 화폐와 동일합니다. 근데 T2 화폐에는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증권 시장과 동일해요. 그걸 시큐리티 마켓, 캐피탈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죠. 증권과 동일하고 얘는 가격 변동이 없죠. 현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T2를 증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니까 T2는 현금의 특징과 증권의 특징을 다 가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금융기능입니다. 금융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금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암호증표로서 예금, 뭐 대출 이런 게 뭐 적금 가능한가? 비트코인을 적금식으로 매달 얼마씩 적금을 붓는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적화폐는 가능하죠. 왜냐니까 각국의 어떤 그 나라 국가에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국적화폐니까 당연히 예금이나 대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준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금융 기능,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등등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코딩을 하는 표준화폐, 그죠? 우리 이미 설계는 다 끝났어요. 아마 코딩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 16일인데 2020년 다음 달 말까지, 5월 말까지 코드 구성이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코딩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코딩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